봅시다. 지수확장. 지수확장이란 말이, 자, 아까 그 수업 중에 선생님 중간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수가 지금까지는 자연수인 경우만 나왔다. 근데 이제 0 또는 음의 정수 또는 유리수 또는 실수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루트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수에.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자, 아까 수업할 때 얘기했어요. 어떤 수의 0제곱 무조건 1입니다. 빠르게 넘어갑시다. 이 정도는 돼야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붙었다. 지수가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역. 그래서 숫자를 역했다 해서 역수가 됩니다. 됐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아까 배운 거랑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맞죠? 뭐 곱하기 하면 더하고 나누기 하면 빼고 갈로 나오면 곱하고 분배 원칙도 가능하다. 맞죠? 빠르게 넘어간다. 유리수로 나왔대, 지수가 이번엔. 지수가 유리수로 나왔을 때는 이런 식이 된다라고 나왔는데 요거만 잠깐 보여줄게요. 자, 봅시다. 지수가 유리수로 나왔대요. 아까 3의 제곱, 근 2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어떤 수를 3번 곱했더니 4가 나왔대요. 그 숫자를 이렇게 표현한, 맞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금 잡아줄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얘가 분모, 얘가 분자입니다. 그래서 모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분모와 분자 개념으로 해서 지수에 올라가더라. 됐니?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2의 6분의 1 제곱이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곱하기나 나누기 덧셈 뺄셈으로 정리시킬 수 있죠. 맞지? 단 숫자 적기가 좀 귀찮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뭐 좀 귀찮겠지만 어차피 다 따지고 보면 덧셈 뺄셈밖에 없어요. 곱하기 뭐 이 정도? 자,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 똑같죠? 아까와 다른 거 없어요. m, n 대신에 p, q도 가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죠? 패스. 그 다음 지수가 실수일 때 똑같죠? 맞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 자, 개념을 익히기는 집에 와서 푸시고요. 자, 지수 확장합니다. 자, 지수를 지수의 확장이라는 파트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수의 숫자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자연수가 아닌 정수 또는 실수까지도 확대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4는요, 2의 몇 제곱이죠? 그러면 4의, 4는 2의 제곱에, 이거 3분의 2 제곱이죠? 나누기, 얘는 24는요? 24 소인수분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아직 안 되나? 8, 3, 24. 하면 얼마인데? 2의 3 제곱 곱하기 3에 3분의 1 제곱이죠? 곱하기 18은요? 2 곱하기 3의 제곱에 3분의 2승이죠? 맞죠?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한 거지? 모르는 거 아니지? 자, 일단 얘 정리할게요. 얘 풀면요. 2는 몇 개 있어요? 3분의 4 제곱, 4. 그래. 자, 그 다음에 나누기. 자, 얘는요 2 맞나? 곱하기 얘는 3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얘는 2의 3분의 4 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다 보고 있어. 자, 이해 된다. 됐죠? 됐니? 자, 2만 정리하자. 아까 얘기했죠? A, B 나오면 따로따로 보는 거야. 맞지? 2만 정리합니다. 2의 3분의 4승 빼기 맞나? 2의 1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은 자, 요거 빼기 나왔지? 원래 이게 1이란 말은 앞에가 지수가 0이란 말이거든. 이 앞에 3의 0승이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거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더하기 3분의 4. 계산하면 얘 정리하면 3분의 6인가? 2에서 1 빼면? 그럼 2죠?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3승은? 맞죠? 자, 보면 더럽죠? 좀 계산이 귀찮긴 한데요. 기껏해봤자 덧셈 뺄셈만 하고 있는 거야. 곱하기. 맞지? 그래서 뭐 풀면 이렇게 푸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125는요. 5의 몇 제곱? 3제곱. 27은 3의 3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에 2분의 3제곱 곱하기 얘는 5분의 3의 3제곱에 2분의 1제곱이죠. 맞지? 자, 얘 정리해서 갑시다. 요거 먼저 정리하면 얼마인데요? 뚝뚝 약분하면 바로 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곱하면 얼마인데요? 5에 마이너스 2분의
세 제곱. 맞나? 얘는? 3이죠. 3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지금. 맞지? 마이너스 2분의 3. 맞나? 곱하기 얘는요? 5에 2분의 1 제곱. 얘는 3에 2분의 3 제곱. 그러면, 정리하면 분모, 그냥 분모끼리 곱하면 되잖아. 맞지? 곱하면 얼마 돼요? 지수끼리만 한다? 더한다. 바로 합시다. 5에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1이가? 그럼 5에 마이너스 1 제곱. 그 다음에 얘는요? 지수 얼마 돼? 맞죠? 지수 여기 1이 나왔지? 그러면 이건데, 얘는 5분의 1의 역수잖아. 그러니까 뭐 돼야 돼요? 5.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3번 봅니다. 자, 조금 귀찮게 됐지만 계속하면 어차피 단순 연산인 건 이해돼요. 5에 루트 2승 나누기 2에 루트 6승 에 전체에 루트 2제곱 곱하기 2에 2루트 3승. 맞니? 자, 5만 풀면 끝나네. 5는 얼만데요? 5에 2제곱입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2, 이거 분자 얼마지? 12가? 그러면 2루트 3이가? 그러면 어떻게 돼? 2에 마이너스 2루트 4입니다. 앞에 나누기가 있기 때문에 빼기로 들어간 거야. 분모에 있었기, 봐봐. 나누기라는 말은 이거 늘 곱하기로 분모로 가버리잖아. 분모로 가버리기 때문에 역수가 돼버려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2분의 3이가? 그러면 얼마 돼야 돼요? 25죠. 이건 빵생이니까 1 나오죠. 1. 이해됩니까? 그 다음. 그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K 값 구하세요. 자, 이것도 천천히 뜯어보시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얘는요, 2에 얼만데요? 요거, 요거. 2분의 1 제곱이가? 곱하기 얘는? 자, 4에 6분의 1 제곱이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쓴 거야. 얘는요, 8에 왜 24입니까?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끊겨 있습니다. 16.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얼마 돼요? 16. 왜 16이죠? 8에 있죠. 2, 4. 8. 이겁니까? 맞니? 자, 2의 거듭제곱을 바꿉니다. 2의 거듭제곱. 2의 2분의 1제곱. 맞나? 얘는 2의 6분의 2제곱. 곱하기 얘는 2에 8분의 3. 맞니? 통분하면 되겠네. 2. 이거 3분의 1이죠? 2, 3, 8. 2, 3, 8. 최소 배수. 2, 3, 8. 24. 이거 얼마인데요? 12. 얘는요? 8. 얘는요? 9. 그럼 2에 24분의 얼마? 29가? 맞아요. 그럼 지수 K 얼마 나와야 돼요? 24분의 29. 그 다음에 해볼까요? 요거 2 돼있지? 자, A에 맞나? 얘는 이거 돼있으니까 요거 하면 A에 맞나? 얘는 또 2 있으니까 2 하면 A에 맞나? 그 다음에 A에 맞아요. 밖에 2 있으니까 정리합시다. 이거 그냥 뭐 하는 건데? 다 더하는 거가? 다 더합시다. 자, 분모 뭘로 만들자? 8로 만듭시다. 이거 얼마? 4. 얘 얼마? 2. 얘는 1. 1이가? 그러면 얼마니 이거? 8. 1. 1이 나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 K값 얼마 돼야 돼? 이거 K값 얼마 돼야 돼? 1. 되겠니?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얘는요? 2의 6제곱은 A라 부르고 3의 5제곱은 B라 부른다 돼있지. 맞지? 형태로 만듭시다. 얘는요, 6을 일단 쪼개. 6 쪼개면 얼마 돼야 돼요? 2 곱하기 3에 11제곱. 아, 그래서 얘는 2의 11승, 3의 11승이죠. 맞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2의 6으로 나왔잖아. 맞니? 그러면 얘는 2의 6승의 몇 승으로 가야 돼? 6분의 11승인가? 맞나? 또 3은 5제곱 나왔으니까 3의 5승에 몇 승으로 가야 돼요?
5분의 10을 쓴 거 해야 되나? 네. 문제에서는 지금 뭘로 나왔니? A. A. B로 나타나면 맞죠? 그럼 이 풀면 어떻게 돼야 돼요? A에 6분의 11승, B에 5분의 11승. 됐니? 18은요? 2 곱하기 3의 제곱에 5승입니까? 그럼 이건 2의 5제곱, 3의 10제곱. 맞지? 똑같이 만듭시다. 2에 6승이가? 그럼 얘는 6분의 5승 맞나? 3에 5승이죠? 그럼 얘는 2. 맞죠? 정리하면. A의 6분의 5제곱 곱하기 B의 10제곱. 맞지? 곱하기는 생략 가능합니다. 뭐가요? 알아. 자, 봅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인수분해를 묻는 겁니다. 지금 보면 문제 이름도 곱셈모식 되어 있죠. 자, A의 3분의 1승을요, 내가 X라고 하면 얘는 X3제곱이죠. 잘 봐. 얘를 내가 X라고 한다면 얘는 X3제곱으로 바뀌어요. 맞아요. 얘를 Y라고 한다면 이거 3제곱하면 마이너스 1승 나오죠. 맞지? 결론적으로 이 문제 풀면 X3제곱 나누기 X3제곱 더하기 Y3제곱 이거를 뭘로 나누면 X 플러스 Y로 나눴을 때 묻는 거잖아.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뭔데요? X 플러스 Y에 X제곱 플러스 아니 X제곱 마이너스. 자, 곱셈공식 모르면 뭐 답 없다 이거죠? 나누기 하면 나로 말해. 그럼 뭐만 남지? 이거만 남나? 맞죠? 이제 다시 역치환하면 되죠. 뭐를 X라 했어? A의 3분의 1승을? 그러면 A의 3분의 2승이가? 네. 맞아요. 그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A의 3분의 1승, B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인가? 네. 그 다음 플러스 얘 제곱하면 B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렇게 나옵니까? 네. 됐어요. 그 다음 2번. 자, 합차공식 느낌 나야 돼요. 이거 등에 곱하면 뭐 돼야 돼요? X의 제곱,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잖아. 네. 그럼 제곱하면 이거 2분의 1 되죠? 빼기 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에다가 다시 x의 2분의 1승 더하기 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하면요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x의 1승 빼기 y의 마이너스 1승이가 2 곱하니까 맞죠?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x-y분의 1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됩니까? 자, 그 다음 9번 봅니다. 자, 9번 곱셈공식 형태죠. 맞지? 자, 곱셈공식 형태인데 잘 봐. 쌤, 얘랑 얘는 몇 제곱? 얘랑 얘는 제곱의 형태지. 그럼 얘랑 얘는 제곱의 형태지. 그럼 제곱에 대한 공식 하나 알면 되지.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세제곱의 형태가 맞죠? 그럼 세제곱 공식 알면 되지. 이해됩니까? 바로 갈게요. 쌤, 이거 정리할게요. X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은요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제곱 마이너스 2는 이게 지금 익숙해져야 돼.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아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 제곱 마이너스 EXY 그 공식입니다. 변형식. 맞아요. 모르겠으면 치 안에서 풀어도 됩니다. 내가 일부러 치 안하고 풀었거든요. 이렇게 풀어야 돼. 나중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이 넘버 얼마인데요? 3 제곱하면 9 빼기 하면 7 이거 7이에요. 다시 그럼 얘 구할까요? 쌤, 얘는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 마이너스 2죠. 맞니? X제곱이랑 얘 둘 곱하면 뭐 나와? X의 마이너스 2승이랑 이거 세 개 곱하면 플러스 2 나오잖아. 문자 X랑 X의 마이너스 1승이랑 2 곱해봤자 이거 1이잖아. 지수가 0이니까. 맞지? 그래서 2만 나오고 그 완전제곱식의 중간에 나오는 항 2를 없애줘야 얘랑 같아지기 때문에 빼기 2한 겁니다. 곱셈공식에 대한 형태야. 근데 이놈 뭔지 알아 몰라? 7이죠? 그러면 7, 7에 49-2니까 얼마 돼야 돼요? 47. 간단하네요. 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 봅니다. 3번. 얘는요? 전원을 뭐 해야 된다? 세제곱. 맞지? 자, 이거 원래 어떻게 해요?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원래 이래 적었잖아. 맞지? 근데 이거 두 개 곱하면 뭐 돼? 1. 그러니까 생략.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된 거죠. 곱셈 공식 변형식입니다. 곱셈 공식 변형식이에요. 적어줄까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에 x 플러스 y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맞지? 단 여기서 xy는 1이야 곱하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두 개가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중간에 자 일단 얘가 지금 얼만데? 3이가 27 나옵니까? 빼기 9가 얼마 나오죠? 18 됐니?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수 법칙과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식을 구하기 뭐 이런 했는데 형태 똑같죠? 뭐 해라 이거? 뭐 해봐야 되겠어요? 세제곱 해봐야 알죠. 왜냐하면 이게 3분의 1 제곱으로 나왔기 때문에 세제곱을 해봐야 안단 말이에요. 맞지? 자 그러면 내가 세제곱합니다. 그러면 A 세제곱하면 되나? 그럼 이거 세제곱하면 되지. 자 곱셈 공식 앞에서 우리 세제곱 공식 알죠? 공식 압니까? x 플러스 y 전체 세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y 플러스 3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나오나? 그거 쓰라는 거야. 맞지? 앞에 거 세 번 곱하면 얼마 돼요? 2. 맞나? 잘 봐. 플러스 3 곱하기 얘 두 번에 얘 한 번이야. 맞지? 얘 제곱하면 2의 3분의 2승? 얘 붙으면 2의 3분의 1승? 암산 빠르나? 빨라? 걔가 못 따라오겠니? 자, 그 다음에 3에 얘 한 번에 얘 두 번이지. 얘 한 번에 얘 두 번 하면 얼마 돼? 2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되나?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승이니까 그 다음 뒤에 거 세제곱하면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승이죠. 맞니? 자 정리할까 정리합시다. 얘랑 얘랑 얼만데요? 이거 2인가요? 이거 뭐죠? 2분의 1. 두 개 붙으면? 다시 2랑 2분의 1 더하기야. 2분의 5. 그 다음 얘들이 공통인 수 있어 없어? 3으로 묶어냈더니 2의 3분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입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문제에서 A라고 나와있지? 문제 봐봐. 문제 문제에 대체 지금 뭐로 되어있어요? 2의 3분의 1승과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요놈 계산을 A라 놨잖아. 그럼 이놈 자체가 A니까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거는 2분의 5 더하기 얼만데? 3A죠? 맞니? 아 내가 알 수 있는 게요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3A가 2분의 5입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 지금 뭐 돼있니? 2 곱해져 있네. 그러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6a가 얼마다? 5입니까? 맞지? 끝났네. 이거 얼마다? 5. 따라서 답은 얼마다? 10.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항상 저런 식으로 맞춰집니까? 안 맞춰지는 경우도 있어요. 난이도 꼬여있으면 안 맞춰져 있는 경우는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최고창을 낮춰서 숫자로 바꾼 다음에 이게 쌤 2a 세제곱 마이너스 5a로 나와있으면 어떡합니까? 바꿔야 돼요. 근데 좀 귀찮죠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기본에 대해서 배우니까 기본만 하고 문제 꼬여있는 거는 뒤에 하러 갑시다. 그 다음 11번입니까? 자 11번 요것도 지수 문제에서는 뭐 거의 단골이죠. 자 한번 봅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있을 때는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하나는 a의 x승 빼기 a의 마이너스 x승 자 다르게 얘기하면요.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은 쌤 얘들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문자가 하나 아닙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맞죠?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XY라고 생각하면 문자 두 개잖아 우리. 맞지? 하나를 줄여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는요. 분모 문자에 A의 X승을 곱해버리는 겁니다. 왜 곱하냐? A의 X승 곱해버리면 얘는 A의 2X승 더하기 1이 되버리죠. 그 다음 얘는 A의 2X승 빼기 1이 되버리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더군다나 문제 조건에서 A의 2X승을 줘버렸거든.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뭐 하겠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푼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쌤, 이거 다 하락하면 귀찮으니까 우리 뭐 하자? A의 X승을 곱합시다. 쌤, 그럼 얘는 1 안 되는데요? 1 안 돼도 돼요. 왜? A의 X승 곱하면 얘는 A의 마이너스 2X승 되지.
근데 A에 EX 쓴 게 오니까 얘는 역수가 돼버려요. 어차피 숫자를 찾을 수 있다, 맞지? 자, 그래서 A, X승을 또 다 곱합니다, 내가. 이렇게 곱해버리면 분모는요, A의 EX승 더하기 1 되고요. 분자는요, A의 4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EX승 이렇게 되고요. 맞니? 자, A의 EX승이 얼마예요? 5였어요. 그럼 5 더하기 1이 뭐예요? 얘는요, A의 EX승의 제곱이지. 그럼 얘는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역수야. 그래서 5분의 1이 되죠. 맞니? 자, 정리만 합시다. 번분수 정리해서만 해도 되는데요. 그냥 귀찮으면 또 5 곱하면 되죠. 분모 5 곱하면 얼만데? 30. 요 5 곱하면 125가? 여기 1이가? 계산하면 30분의 얼만데요? 126. 3을 약분되나? 6을 약분되네? 5. 6을 약분하면 21입니까? 그 답은 얼마 된다? 5분의 21. 자, 그럼 번분수를 써도 뭘 쓰든 상관없는 거다, 이거는. 계산이잖아, 맞지? 12번. 13의 X승은 27이고, 실제 이거는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쉽게 안 나오지만.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잘 봐. 이런 문제 나오면 뭐부터 건드리냐 하면, 얘부터 건드리는 거야. 자, 건드린다기보단 얘를 먼저 보고 시작하는 거야. X번의 3승 빼기 Y번의 4승이야. 자, 빼기가 나왔다, 맞지? 이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X분의 3이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 맞죠? 없으면 힘들잖아. 근데 하필이면 X가 어디에 붙어 있다? 지수에 붙어 있네. 맞죠? 지수라도 X분의 3이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정리하는 거 보니까, 쌤, 13의 X승이 3의 3승과 같더라, 이 말이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X분의 3승이 나오려면, 자, 그 둘째와 그도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봐봐. 2의 4제곱에 A의 제곱이 있으면 이거 2로 약분하고 2의 제곱이 A 해도 상관없죠. 맞지? 똑같이 따라간다. 양변에 X분의 1승을 해버립니다. X분의 1승을. 무슨 말 이해되나? 이렇게 X분의 1승을 해버리겠다고 내가. 해버리면 이거 곱하면 얼마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3의 X분의 3승인가요? 그러면 X분의 3 나왔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알겠니? 이게 만들어서 푸는 거죠. 또 마찬가지 얘도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17의 y제곱은 3의 4제곱입니까? 그럼 또 y분의 1승을 해. 그러면 얼마 돼요? 117승은 3의 y분의 4제곱이죠. 맞지? 자, 이까지 x분의 3과 y분의 4라는 것도 만들어냈어. 근데 빼기라며. 맞지? 지수끼리 뺄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지수끼리 빼려면 우리 뭘 할 수 있어야 돼? 나눗셈으로 하면 되죠. 밑끼리는 나눗셈으로 하면 지수끼리는 빼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쌤, 얘에서 얘 빼기로 가려면 3의 x분의 3승 빼기 3의 y분의 4승 이런 식으로 가려면 얘는 실제로 뭐 이놈하고 똑같다, 맞지? 맞니? 이거하고 똑같고 얘 풀면 13 나누기 117이거든. 맞아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이거 지금 얼마니? 13의 8제곱 분의 1. 8제곱? 117, 13. 아니 뭐 어려운 거 아닌데. 14 곱하면 안 되나? 네. 그죠? 맞나? 저렇게 쓰면 이거 맞아요? 나눗셈 했잖아. 13 나누는 게 117. 9분의 1이죠. 근데 9는 뭔데요? 3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는 뭔데요? 역수. 맞지? 아, 결론적으로 푸니까. 애초에 문제에서 원하는 x분의 3 빼기 y분의 4가 마이너스이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요게 요까지가 지수에 대한 개념 및 뭐 계산에 대한 문제였어요. 됐니? 연습 문제는 꼭 푸셔야 돼요.